가러. 너무 예뻐요. 그러면 지금 렌즈도 있어요? 아, 저는 항상 렌즈를 껴요. 아... 제가 저는 일회용 렌즈를 끼는데 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라식이나 라섹이나 이런 거를 안 해서 늘 렌즈를 끼고 TMI였고요.
I will love myself. 까먹고 안 찾는데 이유가 있으신지. 아 인이어 인이어. 아 그러니까 인이어를 끼면은 잘 안 들리잖아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할 때 빼고는 이제 빼고 있어요. 이제 말소리가 잘 안 들려. 그 노이즈 캔슬링처럼 아예 안 들리니까 이제 모니터하거나 이런. 받아요? 그렇게까지? 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T예요, T. 대문자 알아요. 대문자 T여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냥 성향이 그래요. 근데 나도 용순이들에게는 F. 오. 저도 고민 있으세요? 있으시면 제가 바로 뭐 그러니까 해결이 아니라 이제 저의 고민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답이 있다면은 저에게 나 고민이 있다. 나 내 요즘 고민 있다. 없어요. 고민 없어요? 고민 있을 텐데. 있어요. 아, 어 뭐예요? 뭐예요? 언니 보고 싶어서 너무 언니, 아, 저도 D라서. 얘는 언니 보고 싶은데 못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영상을 보고. 예상할 수 있는 대답. 네, 영상 보시고 또 고민이 있다. 아, 나 진짜 좀 요즘에 D에게 상처 안 받는 방. D에게 상처 안 받는 방 F예요? 네. 그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그건 안 돼요. 왜냐면 D는
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맞아. 오히려.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 있으니까 말을 했잖아. 그러면 이 고민을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해결하고 싶어. 말해주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상처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 애초에. 그래서 그냥 서로가 계속 상처인 상황. 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고민 또 있어. 언니. 뭐 F 친구들랑 놀러 갔는데 친구가 다 울었어요. 저만 빼고. 그럴 때 언니가 친구한테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아 울어 울어 해요? 그냥 마마무도 세 명이 다 F야. 어. 그래서 셋이 되게 감정적일 때 있어. 아 공감. 이거 하자. 저 내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게 F랑 T 진짜 너무 달라. 성향이 너무 달라. 고민이 또 있으신 분. 집에 갈 때 차를 타면 2시간 반, 버스를 타면 4시간인데 차는 불편해. 버스는 편하게 갈 거. 어떤 거 탈 거예요? 나는 버스. 저도 봤어. 네. 왜냐면은 기차로 2시간 반을 가는 것보다 편하게 4시간 가는 게 난 더 좋아요. 맞아요. 시간 아까운. 시간이 아깝다. 근데 나는 그 시간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불편하게 2시간 반을 빨리 갔어? 그럼 2시간 동안 허리가 아파. 그러니까 똑같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2시간 더 뭔가 몸으로 때우느냐. 그냥 시간을 버리고 몸을 편하게 가느냐. 근데 요즘에는 차라리 편한 게 낫다. 맞아. 버스하고 가세요. 축하드리고요. 고민 있으신 분 있어요? 어? 그 F들이랑 대화할 때 그 공감 척하는 방법 있으세요? 공감하는 방법? 네, 척하는. 공감하는 척하는 방법? 드라마는 척? 아니. 아, 이거 시간 되는데? 이거 뭔가 용순이
그 자리에서는 1번이 없었어요. 두 분 다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어디에서 하셨어요? 회사. 아, 회사에서 집에서. 컴퓨터로 집에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어떻게? 와. 리스펙. 다음에 언니도 보세요. 해보세요. 저요? 진청. 솔라시도에 올려줘요. 어. 네, 저는 잘 못해요. 왜냐면 제가 왜 잘 못하냐고 생각하냐면 며칠 전에 이제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며칠 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축구 경기 그 한국이랑 태국 아 저 갔었어요. 오 진짜 와. 네 아빠가 양도해 주지. 거의 진짜 축구 광이에요. 와 저 표 있는데 언니가 말했으면. 아, 그래서 아빠가 진짜 제가 어렸을 축구를 항상 그 조기 축구에 빠지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오, 그래서 진짜 완전 축구 덕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한번 축구 그 한다고 해가지고 티켓팅을 해보려고. 그래서 나는 되게 여유 있게. 와, 워드컵인데. 당연하죠. 모두 갑이기도 하고. 중간인데 하고 다시 이제 새로 고침을 했어요. 근데 자리가 어디가 있어. 막 몇 석 막 남았대. 그래서 아 있나 보다 하고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까지 선택하고 자 이제 다음 이제 결제하기 딱 눌렀는데 자리가 없어. 하고 다시 다른 자리가 또 막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눌렀어. 거기까진 돼. 아, 근데 또 누르면은 자리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누가 뺏어간 거예요. 먼저 가져. 원래 그래요. 선결제 필수. 이선자. 그래서 컴퓨터를 켰어요. 아 이게 핸드폰으로 해서 안 되겠다. 컴퓨터를 해가지고 계속 새로 고침한다. 새로 고침하면 또 자리가 바뀌겠어. 그래서 하고 다시 누르고 다시 하고 다시 누르고 이걸 한 지라 몇십 번 반복해서 한 자리를. 오. 갔었어요? 저는 못 가고. 아 뭐. 아 근데 네, 되게 좋아하셨고 되게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서 아 나는 진짜 이거는 못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7시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7시에 들어갈 생각을 못 했어요. 와. 맞아요, 솔라시도. 제가 그때 이제 솔라시도 솔라시도. 솔라시도. 제가 맨날 나 뭐 하면은 다 솔라시도. 제가 또 시간 안 보고 그때 여유가 있으면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제는 부장이고요. 네. 아, 그것도 그쵸. 자리 선택하고 머뭇거리면 안 돼요. 아, 바로. 그러니까 나는 머뭇거리는 걸 많이 했어. 확인하면 안 돼. 이 자리. 일단 가봐요. 바로 잡아. 이 자리 하세요. 아, 다시 새로. 아이더웨이라서 그래요. 제이. 이 부분에선 제가 좀 피스러워. 너무 사치를 부렸다. 어쨌든 고민 상담도 잠깐 열었는데.
네. 언니 고민 되물었다. 모르겠어요. 됐어요. 아, 안 된 것 같은데. 아, 고민 상담도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언니의 고민 티켓팅 못 한다. 아, 저는 TMI. 티켓팅에 자신이 없고. 네. 뭐 고민 또 있으세요? 어, 이제는 고민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어? 자신 있게. 시험 공부 벼락치기 안 하는 법. 아, 시험 공부 벼락치기 안 하는 법. 왜 벼락치기 안 하는 거야? 그냥 미리 하면 되잖아. 와. 사실 나도 안 그랬어. DJ. 나도 벼락치기 했어. 그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어느 정도는 포기한다 생각하고 벼락치기. 그리고 본인의 진로를 한번 잘 고민해 보면 나중에 되면은 심각성을 깨달을 거야. 나중에 되면은 본인의 이제 진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될 거야.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고민 있으세요? 뭐야, 광기야. 왜 무서워요? 고민 있으신 분? 네. 욕심이 많아서 일을 항상 벌리는데 나중에 꼭 후회를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또 다시 일을 벌려요. 아, 그게 반복이 된다? 네. 그냥 일을 하면은 욕심 때문에 더 크게 뭔가 잘하고 싶어서 하는데 후회했다가 또 다른 일 하면 또 그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아, 저도 그래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저는 좋은 거 같아요. 내가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해서 하면 그냥 그 정도의 값만 나오는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좀 발로 뛰고 해가지고 이거 원래 이건데 조금 더 퀄리티를 높였다 그러면 사람들도 사실 그걸 다 알아. 알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아 이만큼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만큼 해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저도 뭔가 이렇게 앨범 이번에도 그렇고 사실 자켓 사진도 제가 6가지 컨셉 했잖아요. 네. 근데 네. 보통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그냥 그리고 제가 또 뮤직비디오 따로 또 포토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욕심이 때문에 뭔가 잘 나올 것 같아서 또 많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을 벌렸어요.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근데 그거를 알잖아요. 용순이들이 알죠. 네. 들어가요,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한 거랑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이만큼 한 거랑 다 알아. 그래서 나는 투자의 가치가 있다. 근데 좀 힘들어서 나중에 보면은 이게 또 다 추억이고 내 작품이고 그때의 나를 남겨두는 거니까 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 있다네. 와. 명석하신 분이신데. 눈이 많이 부시죠. 네. 아. 태양을 피. 네. 몰라요. 알지 알지. 다음 주? 따라해봤어요. 아, 아이, 깜짝이야. 그리고 아까 질문 또 몽골 촬영 비하인드. 아 몽골 촬영 비하인드 이미 뭐 나간 거 중에 이제 제 말.
말타는 흉내내는 그 씬 가장 스친스러웠던 아~ 한번 보여줘요. 그냥 그거 그 강풍기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앉아가지고 의자도 되게 초라해. 플라스틱 의자 거기 앉아서 아~ 근데 너무 어색해서 잘렸어요. 아~ 아, 몽골에서 또 찍은 릴스가 어제 나왔는데 아~ 그 이제 공항에서 귀여워. 되게 또 용준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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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만 해도 진짜 추웠어요. 아~ 지금 더운데 그때 진짜 추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어그식 그냥 이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서 되게 분주한 거야. 기획팀이랑 영상팀에서 뭐 하시는 거지? 막 리허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뭐예요? 했더니 이제 제가 해야 된다고. 아~ 찍고 네,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몽골에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빡셌어요. 와, 그때 제가 돌아와서 2kg가 빠졌어요. 너무 빡셌어 진짜. 그래서 잠을 거의 차에서 자고. 아~ 근데 심지어 차가 오프로드야. 아~ 근데 나는 절대 깨지 않을 거라는 집념으로 아~ 그러면서 잤어요. 와, 진짜 빡세서. 와, 근데 가서 또 말도 보고 거기가 되게 자연이다 보니까 말이나 소 그 약간 라마? 약간 코뿔소 같이 생겼는데. 네. 버팔로? 버팔로! 와. 와, 이거 거의 잡채 수준이야. 대박이다! 버팔로도 보고. 버팔로 귀엽죠. 잡채. 해봐, 해봐. 잡채. 밤에요? 나도 그때 진짜 신기했어, 내 자신이. 텔레토비. 와, 그니까. 와. 그게 저한테 자꾸 알고리즘에 떠. 너무 웃기면 자, 나도 모르게 떠. 나도 요즘에 보면 너무 웃긴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저도. 아, 너무 웃겨. 어쨌든 버팔로.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죠. 말도 보고 소도 보고 양도 보고 양 새끼도 보고. 근데 좀 그랬던 거는 이제 도착해서 아침밥을 먹었어요. 고기가 나왔어요. 양고기. 근데 나는 처음에 양고기인지 몰랐어. 그거 먹었는데 맛있어? 먹고 너무 맛있는 거야. 맛있어 이렇게 하고 먹고 나중에 이제 다 먹고 나니까 갑자기 그 주변에서 이거 사실 오늘 잡은 양이에요. 신선하겠네. 그럼 냄새가 나요? 아, 그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잘 못 먹거든요, 양이. 근데 너무 맛있는 거고, 어, 되게 맛있다. 근데 오늘 잡아서 그렇다고. 너무 좀 아까 봤던 그 양들이. 맛있으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네. 되게 힐링도 많이 하고 정말 힘도 많이 들고 스태프들이 진짜 역대급 힘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눈 아프세요? 눈 아파요? 아, 눈이 부시구나. 아, 이게 방향이 또 이쪽이라 가지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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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틀어보니까 아,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이라 눈이. 네. 1일 팬메 할 생각이 있어요? 1일 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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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맨이죠. 바로 팬맨이죠. 1일 팬맨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요. 주말에 해줘요. 할 수 있어요. 일단 무대하고 아마
이러다 보니까 근데 팬메 저도 몰랐는데 이제 팬 매니저님들이 하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계속 어제도 계속 뭘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가 많고 저는 몰랐어 그렇게 많은지. 더 여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면 오늘? 내일. 아 근데 이제 무대 아 근데 내일 공 동선 때문에 한번 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 아 근데 진짜 정말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진짜 다 노트북을 이렇게 꺼내서 모든 걸 다 하시더라고요. 대단하다. 이야 뭐 얘기하세요. 용키랑 용둥이가 어제 싸웠어요. 맞다. 저도 지금 용키랑 용둥이 서열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그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용키 용둥이가 그러니까 뭐 헤드라고 그래. 용키 위에 올라가서 헤드라고 막 이래. 허파하다. 그래서 근데 용키는 또 그래서 약간 얘가 왜 이럴까 했는데 그래도 막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이제 왜 이렇게 싸운 거야. 둘 다 이제 피났어. 어떡해. 저도 요즘 용키랑 용둥이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네. 아, 안 그래도 갑자기 여기서 나온 아니고 용키랑 용둥이를 저도 또 한번 데리고 오려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친구들이 용둥이는 아직 애기 강아지라 좀만 해도 되게 피곤해하고 코를 몰아요. 귀여워.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시간적 여유 하니까 저번에 진짜 제가 놀랐던 게 용키를 데려왔었는데 같이 나왔어. 용키는 먼저 가고 들리세요? 네. 들리세요? 네. 오케이. 용키가 이렇게 앞에 나갔어요. 근데 시선이 다 일로 가는 거죠. 난 그걸 느꼈지. 그래서 뭐지? 근데 용키 이제 사진을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되게 또 저도 힐링하고 보면서 또 우리 용둥이들도 또 힐링하시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용키, 근데 맞아요. 용키는 얌전해가지고 좀 걔는 그냥 냅둬도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네. 걔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용둥이는 오히려 진짜 그러니까 일단 처음 보면 무조건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처음에 보는 것들을 모든 걸 다 경계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보면 좀 으르렁 될 수 있어요. 좋아요. 다음에 한번 제가 용키랑 용키는 우리 무서워 보여요. 용키는 조금 애가 개인주의잖아. 그래서 약간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를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해. 그러니까 막 귀찮게 만지는 것도 싫어해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때만 고양이가 돼요. 근데 그렇다고 또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근데 이제 용둥이는 저희 마무리 부탁드리고. 그거 얘기해 주시고. 이제 우리 많은 용순이들이 오늘은 사실 이 미니 팬미팅이
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어제랑 엊그제 사실 되게 급하게 그냥 당일에 막 얘기해가지고 좀 어영부영 좀 한 거고 오늘 이제 미니 팬미팅을 열어보자 제대로 그래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커피차를 한번 준비해요. 있어서 조금 힘들어요.
무릎 아까, 괜찮아요. 그래요? 용순이들 때문에 몰랐네. 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내일도 오늘 무대도 너무 고맙고 내일도. 내일 의상. 스프? 내일? 기다리던. 레드. 레드? 레드? 메탈. 메탈리? 기다리던 메탈리. 내가 뭐야? 잠깐 좀 선 넘는데? 아이퍼서 그래요. 기다렸잖아. 그냥 기다렸잖아. 상처 받았나요? 아니 저 상처 받지 않아요. 용용 죽겠지? 왜 이렇게 똑똑해?